저희 국제갤러리는 1982년도에 개관한 이래로 국내 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해외에 소개하고 반대로 해외 거장들의 작품을 국내 시장에 또 소개하는 역할을 미술계에서 해왔는데요.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교와 같은 역할이기도 한데 그 점을 굉장히 큰 비전으로 삼으면서 오랜 기간 활동을 해왔습니다. 주요 작가로는 빌 비올라, 도날드 저즈, 아니시 카푸어, 알렉산더 칼더와 같은 해외 거장들이 있고요. 한국 작가로는 단색화 작가님들, 박서보 선생님, 이완 선생님, 하종현 선생님 등 이제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한국 미술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계시는 분들이 속해 있습니다. 이번에 유영국 선생님의 1968년도 작품을 가지고 왔어요.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봄의 산을 표현한 작품인데요. 노란색과 주황색의 굉장히 좀 따뜻한 톤을 배경으로 초록색의 굉장히 싱그러운 산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거든요. 더불어 이제 뭐 생명력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든지 뭐 봄이 알리는 새로운 시작 등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. 키아프가 어쩌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아트페어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이제 거의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또 참여하게 돼서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내년에 이제 프리즈와 또 협업을 하게 되는데 그 해부터도 저희가 좀 더 많은 국내외 고객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작가들의 작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.